언박싱합니다. 가만있어 보자. 이거 우리 아기들 이거 무슨 선물? 혜연님 저희 생신 선물. 생일 지났는데? 2탄? 생일 선물 지난번에 1탄 받고 2탄? 네. 누가 주는겨? 남자들. 남자 아가들. 남자 마스터 아가들이 줍니다. 자. 영채 마을의 영채맨들입니다. 영채맨들이. 특별 제작에서 미국에서 특별 제작에서 온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이거 뭘까요? 쭈은 이게 뭐야? 핸드폰 케이스. 헤라 엄마가 있는 세상 그 어디라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고 자기들 오야 너무 닮았어요. 오야 가면서 내가 알아봤죠. 제일 큰 애가 황준이지 뭐. 얼마나 뻔짜요. 그 옆에 군매나기고 그 옆에 원일이고 그 옆에 의경이고 그 옆에 육만하기 그 옆에 사랑가기 다 맞췄네. 아고 고마워 말랑말랑한 게 오야 사랑해요. 끼어봐 끼어봐 오 진짜 너무 예뻐. 예쁘다. 누리고 이책 산 거 아니야? 와 너무 예쁜데 여기 딱 그림이 보여. 어, 너무 고맙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요. 미국에서 제작할 만하네. 이제 드디어 먹을 거. 먹어야 좋아하지 드리기들. 오! 꽃감! 반대로 열었어요. 반대로 열었어요. 이런 거 간단해요.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장민장님. 나 우리 아기들 하나씩 먹어봐. 바로, 바로. 너무 달아. 민정화가 막 보낸 거래. 딸기도 또 뭐야? 딸기. 싱싱해 보여. 딸기도 씻어서 이거 얼른 먹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이거. 제가 씻어 오겠습니다. 노미야, 우리 아기 씻어 오세요. 네. 그래서 다 먹어버리십시다 우리. 다 못 드신 분 드세요. 소중히 요즘. 메뚜기띠 같아 우리. 다 먹어. 자 그리고. 아우 이건 뭐냐? 왜 이렇게 무거? 왜 이렇게 무거? 이게 보자기가 너무 꼬꾸겨서 안 할 때는 가위로 자르는 수가 있어요. 오 이건 열었어요. 아 찰떡이야. 그래서 이렇게 무거웠나 봐요. 자 찰떡을 그럼 또 시식을 이거 밥 먹고서 이게 시식을 계속해서 이래서 배가 나오는 거예요. 할 수 없습니다. 배가 나와요. 찰떡 맛이에요. 찰떡 맛. 자 요것도 와 찰떡 하나씩. 자 이번에 언박싱은 보람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말씀드린 샘플들입니다. 명채 하트 접시 크기를 보시고 연락주세요. 샘플들을 상담동에서 직접 사용해보세요. 사각 레이스 영채 접시를 헬라님께 드리고 싶어요. 사각 접시는 이쁘지만 얇아서 약간 약할 듯 합니다. 하트 접시는 튼튼할 듯 합니다. 수고 많으신 우리 마스터님들 코코아 드시고 힘내세요. 기쁜 마음 조각가 김은현우님. 은현아기가 샘플로 접시 샘플로 조금 이제 요건 좀 귀여운 접시 그쵸? 두 가지 보냈고 그 다음에 요거는 또 헤라 엄마 쓰라고 그런다는데 저기 요 약하니까 상담동에 쓰라는데 여기다 깎아놓고 우리 고기 브이로그 찍을 때 이거는 코코아다. 우와. 코코아래요. 마시멜로우 들어간 거다. 이거 맛있는 거래. 마시멜로우 들어간 거예요. 나는 마시멜로우 하나 타드릴게. 하나 타. 와봐. 오 따뜻한 물을 뜨거운 물을 넣고 뒤에 영어로 써 있어. 180ml 드래. 그런 다음에 핫.
낫 보일링이니까 끓는 물 말고 조금 따뜻한 물을 넣어서. 자, 이거 상담동 여기 이거 넣고 먹고 싶은 아가들은 남, 저기 뭐야. 마스터 아가들 와서 사서 먹습니다. 끝! 끝! 자, 언박싱 촬영합니다. 먹을 게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박수가 안 나. 그럼 여기서 먹을 거. 이거 어떤 아기가 가져왔어요? 박소연. 박소연 아기? 이거 박소연 아기가 예, 드링크 오로나미씨? 이게 저거. 필요해, 그거. 걸프라고 비타민C, B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필요한 드링크예요. 우리 아기들 피곤한 아기들은 한 병씩 마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드링크를 잘 안 좋아해요. 옛날에 낙사할 때 너무 많이 마시고 배고프면 바카스, 배고프면 구름산. 깨는 물. 배필순하기 같다. 배 무슨 순이라고 그랬어? 배필순. 네? 두 개나 보여. 이게 뭐야? 신나 아닌데? 신발. 신발이네요? 우와! 우와. 정말. 와, 예쁘다. 귀여워. 이 신발. 끝매는 예쁜 운동화. 노란색 운동화랑 하나 더 있는데요. 우와. 우와. 아, 귀여워. 아, 미창은 미창 색깔이 다르네. 귀여워. 귀여우네요. 미창은 이거 헷갈려서 잘못한 거 아닌가요? 신어봅니다. 착장님. 어? 아, 귀여워. 아,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 어울린다. 편안합니다. 아니라 편안합니다. 자, 필순하기 잘 신을게요. 귀여운 걸 보냈네? 아줌만데. 자, 그리고 이거는. 하은주 아기가 보냈어요. 보낼 때 참 가져왔어. 지금 사랑스 씨의 기계였는데. 아, 거울이구나. 하은주 아기가. 아유, 거울 빡하다. 은주 아기. 은주. 와. 장문. 너무 장문인데요? 근데 그렇게 길지 않아. 왜냐면 이게 이렇게 원고지로 돼서. 귀엽다. 어, 종이만 봐.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엄마 헤라님께 나, 저 은주예요. 헤라 엄마, 청주 사는 꽃게 딸내미. 안녕하세요. 막상 쓰려니 마음은 감성이 바다로 흐르는데 표현을 어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늦었지만 반짝반짝 빛나는 여신강님 탄신 축하드려요. 인터넷 서핑하다 보자마자 이건 헤라 엄마 꼬라고 단박에 그래도 고민하고 샀습니다. 실제 보고 산 게 아니라 걱정되지만 확실한 건 반짝반짝거리는 아이는 헤라님 이미지와 어울려요. 몇 년 전 죽을 뻔한 제가 점점 편안해졌다는 거예요. 요즘 희망이 생겼어요. 꿈도 다시 생기고 혜라님께 자랑스러운 제자 딸이 되고 싶어요. 제가 변한 걸 보고 다른 사람들도 염채말로 가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부족한 게 많지만 혜라님이 시키면 하고 죽으라면 죽고 혜라님 따라갈게요. 제 이름이 평범해서 싫었는데 저번 청주 뒷다임 때 혜라님이 제 이름을 불러주시는데 제 이름이 너무 아름답게 들렸어요. 사랑이 가득 담긴 게 목소리. 영채마을 처음 갔을 때 맞게면 첫날 혜라님을 보고 인사했을 때 은주는 눈이 동그란 토끼 같은 아이구나 해주셨던 말부터 지금도 앞으로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혜라 엄마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함께해요. 혜라 엄마 행복하면 저도 행복하고 혜라 엄마 아프면 저도 아파요. 혜라님 두서없지만 어설프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혜라님 만세 최고.
나도 이제 엄마 있어요. 세상 최고 여신 헤라 엄마, 최고 예쁜 딸 은주올리. 무슨 정신으로 썼는지 이상해도 예쁘게 봤어. 근데 무슨 정신 썼는지 모르겠다 우리 애기. 어쨌든 사랑한다는 거지 우리 애기. 알았어. 나도 사랑해. 포장이 이렇게. 와. 뭐야? 케이스가 어째? 이게 반짝반짝이야? 와. 이게 뭐 이제? 와, 대박인데? 보여줘 봐. 오, 와, 아, 쨔쨔. 그럼 뭐야? 색깔이 있다. 그러네. 와, 반짝이지. 희한하다. 희한하다. 아, 리필인 것 같아요. 아, 오, 립스틱도 리필인가? 다른 빼긴 뺐는데 이건 또 무슨 색깔이야? 오, 빨간색이야. 오. 색깔별로 다 있어요. 근데 이 색은 뭔 색깔일까? 오, 아주 흐린 핑크네. 청순하라고? 알았어. 청순. 여긴 청순. 고마워, 은주야. 고마워.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언박싱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언박싱합니다. 자, 오늘 무의식정화 아로이스 한다고 명리학이가 왔는데 명리학이 만든 거래. 엄마야 귀여워. 귀엽다. 아, 이렇게 제주도 네, 귀엽다. 지난번에 가죽으로 뭐 만들어주는 거 웃기지? 그때 케이스 웃긴지? 너무 귀여워. 귀여워요. 자, 명리학이 선물이에요. 이런 거 귀여운 거 좋아하는 아이들이 꽤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저기 누구지? 건너온 아기가 지난번에 아로이스 세션 받으면 받고 가면서 선물을 줬어요. 무슨 차라는데 우와 생가? 우와. 하비스커스 도라지. 그러면은 우리 민수가 도라지 히비스커스 좀 타와봐요. 네. 타와보세요. 어떤 네. 맛인가 먹어봅시다. 이게 무슨 꿀하고 같이 이렇게 이분도 모르죠. 생강 도라지 히비스커스. 그리고 이거는 어제 희수각이가 희수각이가 가져왔어요. 헤라 엄마, 헤라 스승님, 에고의 삶에서 영체의 삶으로, 괴로움의 삶에서 행복의 삶으로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스승님, 엄마 은혜에 부은하는 그날까지 건강하셔야 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수골입니다. 하셨어요. 이분이 어제 근데 그 영체 사랑 받고 나서 머리가 멈추고 있나 봐. 멍하대요. 머리가 멈추고 있네. 분별심이 아주 똑바람이 나고. 지금 아주 어설픈 카메라맨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뭐 난리 났습니다. 옆에서 오히려 더 힘들어요. 가만히 계세요. 자, 이거 뭐야? 정과원. 아하. 오. 호두하고 잣. 호두하고 잣이에요. 자, 이것도 먹읍시다. 안 뜯어줘. 마스터 아가들도 이거 한 잔씩 마실래? 도라지하고 생강. 저 히비스커스 한 잔씩 먹어봐요. 한 잔씩 먹으면 될 것 같아. 그래요? 다들 과자 먹었는데는 좋다고. 별로 감흥없어. 이것도 별로 와를 안 해. 와! 와! 아, 됐어. 나오죠. 됐어. 이제 늦었어. 늦었어. 나 혼자 먹을게요. 자, 여러분.
고마워요. 우리 이수각이 건강하게 엄마 혼자 다 먹을 거야.